짐승처럼 사람을 물어뜯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물리면 감염되는 건 여타 좀비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해피니스의 세계관은 지독히 현실적이죠. 코로나 시국이 낳은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무분별한 치료제 연구로 인한 부작용이 낳은 참사, 한 아파트에서 존재하는 계급 간 차별과 신경전은 실제로 일어날 법하게 사실적이기 때문인데요. 판타지가 아닌 리얼로 다가오는 해피니스가 더욱 소름을 유발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5일 첫 방송된 해피니스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계층 사회 축소 파는 아파트에 고립된 이들의 생존기를 담은 뉴노멀 도시 스릴러물입니다. 이 작품의 소재는 좀비가 아닌 광인병으로 환각이 보이며 갑작스럽게 심한 목마름을 느끼다 짐승처럼 사람을 물어뜯게 되죠. 물리면 무조건 감염이 되고 긁히면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비와 다른 점은 감염이 된 후에도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점. 그러나 계속 갈증을 느끼며 이성을 잃고 점차 이성을 잃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괴물이 되어가죠. 뇌에 작용하는 변종 바이러스이자 전염력이 있는 질병. 이들은 이것을 리타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이 병의 원인은 넥스트라는 신종 약 때문인데요. 이 약은 코로나 때문에 항바이러스로 만들어졌지만 부작용이 심해 연구가 중단된 제품. 실제 현실에서도 코로나 백신 등으로 알수 없는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러한 설정이 더 현실감을 자아냅니다. 여기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코로나 검사 5번도 더 받았어.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야 등 시대를 반영한 대사들이 공감도를 높입니다. 무엇보다 해피니스의 주요 소재가 광인병이 아닌 고층을 일반 분양으로 저층을 임대주택으로 나눈 대도시 신축 아파트란 점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더욱 기대케 하는데요. 주인공 윤세범과 정희연이 들어간 아파트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5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남자부터 빚이 많은 변호사 부부, 바람 피우는 의사 부부, 택배기사 부부, 입주 청소 부부까지 직업도 재산도 가지각색이죠. 방송된 2회에서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들이 감염자들이 있는 아파트에 갇히게 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인간의 이기심이 충돌하며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죠. 넷플릭스 스윗홈처럼 말입니다. 판타지적 소재를 현실적으로 풀어낸 대본과 함께 건조한 연출도 눈에 띕니다. 의도적으로 어둡거나 칙칙하게 그려내지 않고 상황이나 인물에 따라 톤을 조율하며 그게 중심을 잘 잡아줬죠. 여기에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한효주와 전역 후 복귀한 박형식의 연기도 합격점. 특히 병원을 탈출해 냉동 화물차 안에 들어갔다가 광인병에 걸리는 이규영의 열연은 독보적입니다. 특별 출연이라는 게 아쉬울 정도로요. 흥미로운 소재의 다채로운 캐릭터, 코로나 시대와 맞물린 현실감 넘치는 전개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해피니스. 첫 주부터 동시간대 경쟁작 구경이와 키마이라와의 대결을 승리한 만큼 기세를 몰아 시청률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